죄송합니다.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PPT 강의도 못 보게 되실 겁니다. 예쁘고 화려한 PPT가 설득이 잘 되는 PPT일까요? 전혀 아닙니다. 우리는 이제 기획의 내용이 잘 드러나는 그런 PPT를 만들어야 됩니다. PPT는 예술이 아니죠. 설득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. 자간과 간격부터 카피 배치, 레이아웃, 그라데이션, 컬러 믹스하는 법 등 PPT와 기획서로 100억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프로들의 PPT 디자인 원칙 50가지를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